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 이 발성과 보이스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쇼호스트 공채를 준비할 때 만들어가는 PT에 대한 콘텐츠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PT와 관련된 콘텐츠를 한편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쇼호스트 공채를 시험 볼 때 쇼호스트 공채는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1분 자기소개와 3분 프레젠테이션, 그걸 PT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쇼호스트 공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자기소개는 1분 동안 본인을 소개하는 거고 3분 PT는 3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상품 하나를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PT를 처음 만들 때 처음 문을 여는 오프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프닝. 왜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오프닝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오늘 만나는 상품이 무엇입니다 까지 얘기를 할 때 거기까지를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시험용과 시험을 위한 오프닝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홈쇼핑의 PT는 정답은 없죠.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홈쇼핑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추구를 하는 것은 결국은 매출인데, 그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쇼호스트의 역량에 따라 다르고 상품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오프닝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홈쇼핑 공채 시험장을 봤을 때 주로 우리가 오프닝이라는 PT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서류를 통과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보게 될 텐데,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 들어올지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8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은 10분씩만 해도 50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뭐 자기소개, PT, 간단한 질의응답, 준비시간까지 하면은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 그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심사위원들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프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프닝을 어떻게 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쇼호스트 학원마다 다른 형태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저 나름의 오프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홈쇼핑에서 홈쇼핑을 모니터링 한번 봤을 때 홈쇼핑 모니터링에서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쇼호스트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던가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떨 때는 뭐 아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습니다 하면서 날씨나 기상과 관련된 시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본인의 일상 이야기를 하고 고객들의 일상 이야기를 유도해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유행, 요즘 유행하는 게 어떤 게 유행한다든지 트렌드는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품에 대한 설명부터, 자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진입니다. 오늘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최대의 세일기에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오프닝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홈쇼핑을 보고 있는 고객들은 홈쇼핑을 어떤 상태에서 볼까? 생각해보면은 홈쇼학을 우리가 볼 때 나 이 상품 봐야지, 이 홈쇼핑 꼭 봐야지 하고서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보고 있던 드라마가 끝나서 다른 데 뭐 하지? 하고 채널을 돌리다가 무슨 상품하네 하고 잠깐 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마 찾아서 보는 경우보다 잠깐 동안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고 있는 시청자, 청취자는 그 상품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상품을 내가 왜 그걸 사야 되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상품을 딱 보는 순간 그 상품이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어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최근에 홈쇼핑의 트렌드는 뭐 방송을 잘하고 홈쇼핑을 잘 끌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트렌드죠.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오프닝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 이거 필요해요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아 필요한가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프닝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상품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프닝 문을 열 때 자, 이 오프닝 부분에는 필요성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상기를 시켜줘야죠. 만약에 내가 오늘 뭐 이 자켓을 판다 그럼 이 자켓이 필요한 사항을 앞에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자켓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필요할 거예요. 그럼 아 내가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필요하겠네 좀 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오프닝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필요성,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인지. 어떠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적혀있는 풀어내는 방법은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프닝에서는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프닝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본인 소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본인 소개. 본인 소개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홈쇼핑에서 시험장에서 공채 시험장으로 봤을 때 공채 시험장에서 우리가 팔려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3분 동안 PT를 하는 이 보드 마카를 팔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보드 마카를 핑계 삼아서 설명하고 있는 나를 팔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걸 팔려고 하는 걸까요? 공채장이라면 공채 시험장, 쇼호스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말하고 있는 사람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홈쇼핑에서 홈쇼핑 방송을 보다 보면 쇼호스트들이 상품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오늘 만나시는 이 상품은요? 어떤 상품은요? 자, 오늘 만나시는 화이트 보드마카는요?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상품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3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의 PT 동안 실질적인 상품인 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과 끝부분밖에 없어요. 끝부분에 들어가면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쇼호스트 누구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은 기자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앞부분에서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누구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상품인 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본인 소개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상품에 대한 이름, 흔히 말하는 상품명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한 이름, 상품명. 오프닝을 시작할 때 가끔 학생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 어쩌고 해서 저쩌고 했는데 이럴 때 저쩌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상품에 대한 이름을 깜빡하는 거죠. 그러면은 듣고 있는 사람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네가 오늘 소개하는 상품이 뭔데? 그 상품의 이름이 뭐야? 상품명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T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죠. 왜냐? 머릿속에 상품명이 뭔데? 하는 질문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본인 소개와 상품명이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소개와 상품명을 하면서 당신은 이 상품이 필요한 거라는 필요성을 환기를 시켜주는 오프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들을 통해서 상품의 오프닝을, PT의 오프닝을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해야 좋을까요? 시간 분배는 얼만큼 해야 좋을까요? 자, 오프닝의 시간은 정답은 없죠. 하지만 2분에서 3분가량의 시험용 PT를 한다고 보면, 왜 흔히들 보면은 지루하다라고 하죠. 길어진다, 늘어진다. 오프닝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주어진 시간이 2분에서 3분입니다. 상품을 하나 팔아요. 그럼 이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장점들, 소구점들이 있을 텐데, 이 소구점을 설명을 하기에도 2분에서 3분 정도면은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오프닝 부분, 처음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면은 정작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품에 대해서 디테일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서 빠르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시간보다 길어지는 PT, 흔히 말하는 늘어지는 PT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은 짧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T의 단계는 뭐 오프닝, 중간에 들어가는 디테일, 그리고 끝부분에 클로징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오프닝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자, 본인에 대한 이름,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시험장에서 팔려고 하는 나에 대한 상품명인 내 이름과 내가 지금 소개를 하는 이 상품에 대한 상품명, 그리고 오프닝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상품에 대해서 당신은 이게 필요할 겁니다는 상황을 인지시키는 내용이 되는 게 좋다입니다. 형식은 어떠한 형태가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프닝은 길면은 안 되고 될 수 있는 한 짧은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T를 짤 때 오프닝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홈쇼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